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시 40분 정도 되었어요. 저희 쪽에 이제 이렇게 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오늘은 제가 토요일인데 좀 일찍 올라왔죠. 왜 그랬냐고요? 아우, 낮 시간에는 뜨거워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평상시하고 똑같은 시간에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일찌감치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찍어버릇해서 그런지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한 9시, 10시만 돼도 너무 뜨겁습니다. 옥상은. 그래서 지금 이제 6시 40분 정도 되었고요. 막 올라와서 아이들 한번 살짝 살펴보고 이제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아, 저희 창 아이들, 햇빛 받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쁩니다. 물듬이 좀 빠진 아이들도 있고, 조금 더 드른 아이들도 있고, 뭐, 다 빠지기야 하죠. 이제 빠지기야 하는데, 그래도 예쁜 아이들, 한번 눈 맞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둥이산방금이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둥이산방금, 오우, 자태가 멋있죠? 이 산방금 좀 보세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둥이산방금 보여드립니다.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일본 신다이 아이들. 얘는 입구고요. 얘는 자구분리해서 더 크지는 않고 고만고만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 젤리 샤넬 이렇게 통통하게 젤리젤리한 모습이고요. 로즈베이. 로즈베이도 이렇게 백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예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샤론금. 샤론금도 군생 아가들 잘 이뤄주고 있어요.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고, 이렇게 샤론금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돌기마리아. 돌기마리아도 이렇게 이두였다가 한쪽에 아가 저 밑에 씹어주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 곰사도 제가 분리를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이두로 등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얼굴이 너무 곰사가 예쁘잖아요. 이렇게 보면 찌그러지지도 많이 않고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 적심을 할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블랙킹이고요. 블랙킹 두 아이들 통통한 모습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창금무지 이 아이는 지금 또 이제 분지를 하려나 봐요. 이렇게 분지하고 있는 모습에 창금무지고요. 얘는 마리아 금무지. 요 마리아 금무지 조금 더 크면 제가 적심을 해볼까 했는데, 이 모습 자체도 예쁜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고요. 그리고 얘는 물개인. 요 물개인도 밑에 아가들 이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물개인. 그리고 얘는 가이아. 저희 집에 불새 보여드릴게요. 얘를 빼서. 불새가 아가를 하나 달았었잖아요. 근데 아가가 얘 꽃대였나 봐요. 꽃대였는지 아니었는지 이렇게 소멸되고 있어요. 아가가 살을 찌를 못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도 불새 이만큼 잘 컸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불새도 한번 보여드리고 아가는 제가 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르고 있는 상태라 아가는 그냥 소실될 것 같아서 떼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홍월이라는 아이. 얘도 저기 밑에 아가 하나 잘 키워주고 있는 홍월이고요. 홍월. 깜둥이 종류인가 봐요. 그리고 얘는 리버티. 리버티도 입술 라인이 이렇게 빨간이 예쁘죠? 얘는 로지타 금종자. 얘도 선물받았던 아이인데 잘 크고 있고요. 도감마리아. 그리고 레종. 저희 집에 레종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꽃대가 또 올라오나 봐요, 얘. 꽃대 폭탄 맞았었는데 꽃대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죠? 이쪽에. 아이고 정말 레종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크고 있고요. 얘는 레드코스. 레드코스도 입장들이 하나가 아주 그냥 빵빵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환연 마리아. 환연 마리아도 물 많이 빠졌네요. 이쪽에 아가 잘 키워주고 있어요. 환연 마리아. 그리고 아도니스. 요 아이도 이제 입장들이 조금씩 통통해지고 있어요. 살이 오르는 것 같고 요쪽에 아가를 또 하나 달아줘가지고 그 와중에 몸이 삐뚤어졌습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는 핑크라는 아이. 요 아이도 여기 밑에 하엽지는 입장 밑에 아가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엄마 몸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구나, 너. 핑크라는 아이고요. 저희 집에 로또 아이들. 로또. 얘가 엄마 몸이에요. 얘가 엄마 몸이고, 다 이제 아가들도 이렇게 많이 큰 아이들. 로또. 아가들 잘 있어요. 그리고 얘는 SP 말이야. 아, 여기에 또 분지를 할지, 계속 철화로 갈지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앞으로 와서. 얘는 미켈란젤로 몬스터. 가시마리아 금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블루진 금무지. 여기 파드마는 어제 보여드렸던 파드마하고 또 틀리죠?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얘는 콜리, 저희 집온지 얼마 안 됐는데, 통통한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블루 와이번이고, 얘는 알리에노르. 알리에노르도 이렇게 인제서야 물이 들고 있어요. 요 키에스 피토사하고 거의 같이 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거의 같은 물듦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요 아이는 립스틱 같은데, 선물 받았던 아이고요. 요거는 케빈 카이저 입찰 받아가지고 구입했던 아이. 스타버스 금. 저희 집에 폰타나 많이 컸어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에본이고요. 얘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요두 아이 이렇게 같이 제가 한참 키운 아이들. 아가들 많이 다뤄졌죠? 그리고 여기 머큐리도 통통한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 요 자리에다 놓고서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얘는 에코 마리아. 에코 마리. 에코 마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얘는 블랙 슈퍼클론, 아메스트로. 요 말간 좀 보세요. 말간, 요 초록이 아니죠. 연두빛이라고 해야 되나? 요 말간도 아가를 많이 달아줬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고. 자, 이제 또 옆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젤리 마리아. 젤리 마리아도 이렇게 있고, 여기 워아인이 아그네스 금무지. 이렇게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아이고, 활대에 걸려가지고. 자, 여기 이제 옆으로 왔습니다. 요 헨텔 좀 보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와, 머리 다칠 뻔했습니다. 아, 실린팬이 갑자기 막 돌아갔습니다. 타이머가 7시가 다 돼가나 봐요, 지금 이제. 요 하나 꺼놓고, 이쪽에는 이렇게 돌려놓고. 자, 아, 깜짝 놀랐습니다. 헨텔. 와, 헨텔 아가들 이렇게 폭풍성장했어요. 이 아가들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군생 아가들이 예쁜데, 아직은 화분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서 그대로 놔둘까 생각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런 모습의 헨텔이고요. 얘는 달총이. 요 달총이가 저희 집에 온지 이제 1년 넘었죠. 지금 7월달이니까, 5월달에 저희 집에 왔으니까. 1년 넘었습니다. 요 달총이가 요 자리에서 비물 먹고 이렇게 통통한 모습이고요. 시크라인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제이드스타 A타입. 요 아이도 제가 한 2년 넘게 키웠나? 3년째 돼가나 그럴 거예요. 그 사이의 아이들. 그리고 얘는 마디바고요. 마디바. 미국 속리엄. 미국 속리엄도 요쪽 저쪽으로 양쪽으로 아가 달아줬어요. 미국 속리엄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동은 빛감 좀 보세요. 아, 요 옷빛이 참 예쁘죠. 옷빛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의 동은도 보여드리고. 얘는 SP예요. 이름이 없어요. 얘는 SP인데 철화로 가고 있어요. 얘도 철화로 가고 있는데, 또 나눠질지 어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좀 보세요. 블러드 마리아, 생장점에 너무 이뻐요. 요 블러드 마리아 아가. 예. 이쪽에, 자, 이쪽에 아가 원래 하나 달고 왔던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아가를 하나 달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또 아가를 또 하나 달았죠.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2두로 왔던 아이가 지금 이제 3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러드 마리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장점에 너무 예쁜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아메스트로. 그리고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 요 아이도 이런 물듬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블러디 로즈라는 아이. 깜딩이 시리즈 중에 하나인가 봐요. 블러디 로즈. 멕시코 야생 말이야. 맥야도.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한스 말이야. 여기 뒤에 입장에 이쪽이었나? 아, 여기.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가시가 이렇게 나왔던 아이.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가시 말이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저 뒤에 입장에 가시처럼 돋아난 아이. 이렇게 한스 마리아도 보여드리고요. 얘는 매직 아이예요. 매직 아이 많이 성장하고, 물도 예쁘게 들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입장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공항 스타일로 이렇게 안으로 조금씩 모이는 모습 보이시죠? 현재는 이런 모습이 매직 아이고요. 얘는 호피 마리아. 얘는 호피 마리아. 얘도 선물 받았던 아이예요. 저 글씨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시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예, 천만이 금진 보실라요? 천만이 금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기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요 자리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아이들, 아가도 달아주고 하면서, 금기가 좀더 나온 것 같아요. 천만이 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여기 밑에 아가도 이렇게 빼꼼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햇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이렇게. 저쪽은 내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자, 아이고, 카메라가 막 돌아갑니다. 자, 오늘의 엔딩은 뭐로 할까요? 아, 헨텔로 해야 되겠다. 오늘은 헨텔이 너무도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가. 너무 예쁘죠? 아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